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많이 늦었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마블러스에서는 주름을 잘 잡으시려면 실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패턴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이 파티클 디스턴스가 20인데 이게 이걸 이렇게 아무리 올려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패턴을 이 아바타가 이제 이 패턴에 비해 말라서 네, 너무 볼륨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살짝 줄여서 네, 줄여서 중간에 걸릴 수 있게 만들던가 아니면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수치를 조정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90 정도로 줄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이 가로를 권장하고 있고, 관장하고 있고, 이거는 슈링크 랩은 세로를 관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90으로 줄이시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줄어든다고 알고 있어요. 보통 근데 저는 이것만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약간 줄어들었죠? 100이 기본값인데. 네, 이렇게 하면 계속 내려오니까 얘를 90 정도로 네, 딱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이 손으로 찝어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실 때도 제가 위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 이제 관절이 있잖아요. 네, 관절이 있고, 이 관절로 항상 자주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이 안쪽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팔도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이런 내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뭐 포크를 집는다든지, 뭐 책을 넘긴다든지, 키보드를 만진다든지 약간 다양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의 방향을 약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도 약간 이렇게 살짝 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막 올리지 마시고, 네, 이건 긴팔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지금 주름이 잘안 잡힌 것 같지만요. 지금 이 파티클 디스턴스가 굉장히 높아서 되게 러프하게 나오지만, 네, 이런 애들이 보이시죠? 지금. 얘를 올려주시면 좀더 이제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살짝 선명해집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켜보면 네, 좀더 예쁘게 져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 더 물론 이건 레퍼런스를 띄워놓고 하셔야 돼요. 막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긴 좀 네, 줄이셔도 되겠죠? 아, 얘를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네, 얘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또 옷이 또 이렇게 쏟아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거고. 줄이면 이제 얘도 같이 줄기 때문에 이런 영향 없이 하시려면 여기 다리미 툴이 있거든요. 다리미 툴로 지금은 색깔이 주황색인데 얘를 파란색이 되게 만드셔서 여기 한번 쓱 해주시면 얘가 좀 쪼그라들어요. 네, 딱 쪼그라들면서 안 떨어지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ZBrush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 러프한 상태에서 이 파티클 디스턴스를 2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려 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주름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이거를 되게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2단계까지 올라가면요. 이렇게 살짝살짝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을 조금씩만 저희 ZBrush에서도 디바이드가 이제 낮은 단계에서는 이렇게 브러쉬를 하고 그 스무스를 살짝만 해도 이렇게 막 변화가 많잖아요. 하지만 디바이드가 올라갈수록 스무스를 아무리 세게 해도 이 기본 큰 덩어리는 유지를 하고 있죠. 약간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티클 디스턴스가 낮을 때는 좀 과감하게 막 퀵퀵 움직이셔서 대략적인 러프한 형태를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티클 디스턴스를 올리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또 올리시고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는 막 이렇게 큰 수정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네, 힘듭니다. 다리미 툴로 뭐 이런 데를 좀더 주름을 넣고 싶다고 하신다면 아이 좀 느리네요. 네, 빨간색으로 바꾸셔서 퍼센테이지를 좀 약하게 살짝만 저도 이 마블러스를 좀 웃긴 얘기인데 마블러스를 할 때마다 뭔가 처음 공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가까이 하기엔 좀먼 그런 느낌? 매번 캐릭터 만들 때 항상 마블러스를 쓰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막 유튜브 찾아보고 튜토리얼 막 그러거든요. 기능들을 다 알고 계시면 좋긴 하지만 이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뭔가 이런 해상도에 관련해서 이것만 이해를 잘 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만드시는 데 주름을 만드시는 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러프하게 잡으신 다음에 물론 아바타에 좀 맞게 만드셔야겠죠. 아바타 팔이 이렇게 막 빼빼 말랐는데 옷감이 이렇게 크면은 당연히 주름을 잡을 수가 없겠죠. 네, 이것만 잘 기억을 해 주세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시거나 그래도 잘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